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저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구글에서 이화국 교수를 입력하거나 화국.com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Making an Appointment, 약속하기죠? 약속하기라는 그런 주제의 다이얼로그를 가지고 함께 영어를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특히 약속은 병원 같은 게 약속을 꼭 해야 됩니다. 의사들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뭐 변호사를 만나는가 하는 것들도 약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미리 예약한다고 그러죠. 예약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예약할 때 어떤 용어들을 써서 예약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다이얼로그로 구성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약할 때 쓰는 몇 가지 어휘들이 여기 아래에 표시가 됐습니다. About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죠? About, 약, 대략, about 하는 것이고요. Appointment, 약속이죠. 이게 예약입니다. 예약하는 거. Buy는 buy고요. Doctor는 의사고. Noon은 정오죠, 12시. Patient는 환자. Receptionist는 이제 병원에서 그 접수해주는 사람. 손님을 접수를 받고 해주는, 대개 간호원들이었죠. 그런 접수해주는 사람들을. Sore는 이제 아프다는 얘기죠. 목이 쑤시고 아픈 것을 sore라고 합니다. 이 appointment에 쓰이는 그런 단어들 할지,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들은 좀 내용이 쉬운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는 그걸 어떻게 뭐 같이 연관이 됐는가요? 이 연관된, 이건 아주 다른 다이얼로그는 달리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서로 링크가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See you 이렇게 얘기하죠? 뭘 때? 헤어질 때, 또 봐요? 그런 거예요. 또 봐요. See you 할 때, 그건 bye, bye, goodbye. 이거나 마찬가지죠. See you, bye. 이렇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12pm. 정오를 12pm이라고 그러죠? 정오를 noon이라고 합니다. High noon, 정오. 그 다음에 8clock, 점원. 이쪽에 병원에서 이렇게 예약을 받는 점원은 리셉션이스트라고 합니다. 리셉션이스트, 접수하는 사람, 리셉션이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someone who helps sick people,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아픈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doctor고 nurse죠. doctor, 여기 doctor가 있고 nurse는 없으니까 doctor, 의사죠. Painful, 고통스럽다. 고통,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습니까? 쑤시죠? 고통스러우면은 sore, 온몸이 쑤시다, 목이 쑤신다, 뭐 이렇게 쑤시는 걸 갖다가 painful이라고 합니다. 고통스럽다. Around, 대충 그 말이죠. 대충. Around 7 o'clock, 대충 약 7시. 그것도 about 7 o'clock이라고 합니다. Around, about 같은 의미로 쓰이죠. A sick person,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환자라고 그러죠. 환자. 환자를 영어로 patient라고 그럽니다. Patient. Patient. 그러니까 patient가 he will ask to make an appointment. 예약을 하려고 요청을 하겠죠. Receptionist. 이제 접수원. 접수원. Sore. 쑤시는 겁니다. 쑤시고 아픈 것을 sore라고 합니다. 비교적 아주 간단한 vocabulary 연습이었고요. 그럼 이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다이아로그를 구성해서 예약하는 장면을 함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리셉션리스트하고 페이션트하고 접수원하고 환자가 대개 예약을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전화로 오죠.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전화로 예약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일단 한번 병원에 가면은
가서 또 다음 한번 가서 끝나는 건 많은 경우에 없습니다. 가면 뭐라고 며칠 후에 또 오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때의 예약은 그 병원에서 리셉션이 또 직접 봐가면서 할수 있는 것이고, 처음에 병원에 갈 때는 대개는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리셉션이스트가 지금 전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Dr. Sophie, 이건 뭐 의사의 사무실입니다. 병원입니다. 말이죠. Dr. Sophie, Cathy speaking. This is a doctor's office. And I am Cathy.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의원 사무실이고 병원이고 말이죠. 여기는 병원이고 지금 말하는 사람 캐티입니다. 예, 병원 캐티입니다. 그러든지 닥터스 오피스 아니고 그냥 어떤 진료소 아니고 어떤 병원이라고 그러면 병원 이름을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워싱턴 호스피털 뭐 하든지 어떤 병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섹션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소아부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외과인지 내과인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누구? Cathy speaking. 그 전화를 거는 사람이 누군가, 리셉션에서 누군가를 갖다가 Cathy speak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Dr. Sophie's Cathy speaking.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죠. What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What can I help you?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이름이 루스인데, This is Ruth Perez. 루스는 first name이고 Perez는 last name, 성입니다. Ruth Perez. 미국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를 하죠. 김병식 하면은 병식 김 이렇게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성을 얘기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루스는 이름이고 Perez는 성입니다.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Smith. 스미스 선생님한테, 스미스, 닥터 스미스. 스미스 선생님,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무슨 의사라고 안고 스미스 의사와 뭐 그렇게 앉죠. 스미스 선생님한테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예약을 하다. Make an appointment.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얘기하니까.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왜 예약을 해야 되는가? 왜 예약을 하려고 그러는가? 무엇 때문에 예약하는가를 알아야 여기서 준비를 하게 되죠? 준비를. 예, what do you need to see? Why do you need to see the doctor? 왜 의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의사를 왜 보시려고 합니까? 왜 예약을 하시렵니까? 왜 의사를 보시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I have a sore throat. 아이고, 목이 매우 아픕니다. It's already, 목이 좀 뻘겋게 붓고, and bumpy, 뭐, 튀어나왔단 말이죠. 목이 붓고, 뭐, 울퉁불퉁 오고 튀어나왔습니다. 목이 뻘겋고 부었습니다. How long have you had your symptom? Had your symptom, 증상이죠. 증상을 가지다. How long have? 얼마 동안 계속 얼마나 오래 그 증상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동안 아팠습니까?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얼마 동안 아팠습니까? 그 얘기죠. How long have you had your symptom? Symptom 그 증상이 며칠이나 됐습니까? 그 증상이 나타난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It's been bothering me. Bother는 귀찮게 한단 말이죠. 나를 성가시게 한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말이죠. It's been bothering me for about 3 days. 약 3일 동안, 3일 동안, 한국말로 그냥 3일 동안 고생했다고 그러죠. 3일 동안 아팠습니다. 3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Can you come in tomorrow at noon? 내일 정오에 오시겠습니까? Can you come in tomorrow at noon? 내일 정오에 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약 시간을 잡아주죠. 잡아주면 예, that's fine. 이제 갈수 있으면 yes, that's fine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못 가면 no.
I'm afraid I have another appointment. I have another things to do. 다른 일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 do you have another time?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예약을 바꾸겠죠. 그건 이따 스피킹 연습할 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Thank you, taking me so soon. Taking me, 나를, taking me so soon. 그렇게 빨리 예약을 잡아줘서, 예약을 그리 빨리 잡아줘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aking me so soon. 예약을 그렇게 빨리 잡아줘서 감사합니다. No problem, no problem.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는지, 괜찮습니다. We'll see you tomorrow at noon, at 12. 내일 12시에 뵙겠습니다. Ms. Paris. Ms.라는 것은, 남자는 Mr.라고 그러죠? Mr. 그리고 남자는 Mr. 결혼을 해도 Mr. 결혼을 안 해도 Mr.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Miss라고 그러고, 결혼하면 Mrs.가 되죠? 결혼 Mrs. 그게 일종의 뭐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남자는 미스터라고 하나로 오는데 여자는 결혼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을 왜 구별하냐? 우리도 구별하지 말아라. 구별하지 말고 그러면은 전부 다 미즈, MS라고 써서 결혼한 여자나 아는 여자나 전부 다 미즈를 붙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해갖고 지금은 이렇게 미즈라고 이렇게 많이, 미즈 페레스라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미즈 페레스는, 페레스가 기혼년지 미혼년지 결혼한 여자인지 결혼 안 한 여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Thank you, bye. bye는 인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미국은, 미국, 영국만 좀 얘기를 하면은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사실은 한국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하게 이게 지금 의료보험 체제가 되어 있는데 미국은 의료보험 체제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오바마가 그래서 오바마 케어라고 그 의료보험 체제를 강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냥 트럼프가 또 좀 그걸 부시고 있고 그래서 의료보험이 상당히 비싸게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드려야 되고 국가 체제에 그런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인적인 의료보험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병원 가도 그 보험료를 좀 처리할 수 있어서 의료비가 많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의료보험이 없을 때는 엄청난 의료비가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하나가 미국에서 좀 갑자기 독감 같은 게 걸려갖고 병원에 가서 2, 3일 입원을 했습니다. 2, 3일 입원을 했는데 나중에 그 치료비가 10,000달러 나왔습니다. 10,000원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그 다른 인슈어런스 보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뭐 수백만 원 내고 나왔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물어야 됩니다. 미국의 의료 수가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의료 체제는 아주 완벽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하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옛날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From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회 복장을 한다고 소셜 시큐리티라고 그러죠. 그런 사회 안전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의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각 개인마다 각 집마다 홈 닥터라는 게 있습니다. 홈 닥터라고 해서 자기가 아프면 우선 가서 상의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홈 닥터가 있어갖고 그 사람이 여러 가구를 맡아가지고 거기에서 아픈 사람들은 일단 그 홈 닥터한테 가서 체크를 받습니다. 그럼 홈 닥터가 단순한 것은 거기서 다 처방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것은 내가 치료할 수 없고 내가 처방할 수 없어서 아주 큰 병원에 가서 큰 기계를 MRI나 또는 CT나 이런 걸 찍어본다거나 수술한다거나 큰 수술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그건 General Hospital, 그걸 General Hospital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반 작은 병원이 아니고요. 개인이 하는 병원, 클리닉이라고 해서 개인이 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General Hospital로 자기가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럼 환자 그리 가면은 General Hospital에 이제 입원해서 어떤 치료를 받으면은 미국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고 만약에 학생들이 아파서
학생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거기에 따라서 학교 수업의 진도에 늦지 않도록 수업 지도까지 해주고요. 먹고 자는 거, 치료받는 게 전부 다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영국의 그런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중간 정도 되죠. 그 중간 정도.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어포인먼 하는 것은 이 홈닥터도 필요에 따라서는 어포인먼 해야 되고요. 제너럴 호스피탈은 뭐 틀림없이 어포인먼 해야 되고요. 미국에 가는 경우, 미국의 경우는 어포인먼트가 뭐 메이킹 어포인먼트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만이 그런 예약을 하고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파트로 나눠서 역할로 나누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 또는 한 집안 식구끼리 요즘은 휴대폰으로 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을 봐가면서 둘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이걸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 이번 다이얼로그는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뭐 그냥 한번 보고 이 강의 한번 듣고 끝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지금 처음 영어를 배우거나 아직 영어를 배웠는데도 회화만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더 연습을 해서 완벽한 그런 예약을 할 수 있는 영어를 이번 기회에 마스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접수원이 돼서 리셉션이스트가 돼서 하고 여러분이 환자가 돼서 페이션트가 돼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트레이닝 전화하겠죠. 링링 몇 번 이제 전화를 하면은 Doctor's office, Kathy speaking. Can I help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예약을 한다고 그러죠. 그럼 오케이, 예, 좋습니다. Why do you need to see the doctor? 'How long have you had your symptom? Can you come in tomorrow at noon? No problem. We'll see you tomorrow at 12. Miss Paris. Just 단순은 다이얼로그였죠. 예. 그러면 제가 페이션트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리셉션리스트가 되보십시오. 자, 리셉션리스트 시작. Yeah, 잘 말하셨죠? This is Ruth Paris.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Smith. I have a sore throat. It's all red and bumpy. It's been bothering me for about 3 days. Yes, that's fine. Thank you for taking me so soon. Thank you. Bye. 됐죠? 자, 이것을 아주 단순하니까 몇 번 연습 안 해도 다 외울 수 있을 거니까요. 이걸 연습해서 완벽하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할 때 리셉션이스트나 페이션트가 그 얘기를 좀 다른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스피킹 프랙티스에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Smith. 이게 정규적인 모범적인 그런 센텐스입니다. I'd like 뭐 하고 싶습니다.
make an appointment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With Dr. Smith, Dr. Smith와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Dr. Smith를 보는 이야기죠. Dr. Smith한테 치료를 받는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with Dr. 뭐 누구든지, 어디서 그냥 Dr. Smith인지 모르고 어떤 의사든지 의사라면은 어디서 뭐 어떤 닥터 예를 들어 소아 의사 같은 페데스트리안이라고 합니다. 페데스트리안 또 뭐 저 뭐 닥터 그래서 각 분야마다 그 분야에 전공 부서가 있는데 그 닥터를 만나고 싶다고 그러거나 이렇게 자기가 그 병원에 대해서 알아서 그 전부터 누구고 치료를 하고 또 처방을 받고 프리스크립션이죠. 프리스크립션 처방 받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을 알면은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면 됩니다.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blah blah 누구하고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Can I make an appointment? 예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With Dr. Smith? Dr. Smith와 예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고요. Is it possible to see Dr. Smith this week? 이제 예약을 하는데 이번 주 중에 Dr. Smith를 좀 뵐 수 있나요? 말이죠. 좀 단순한 겁니다.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Smith. Can I make an appointment with Dr. Smith? Is it possible to see Dr. Smith this week? 그러면 이제 간호원이 물어보죠. Why do you need to see doctor? 또는 Why do you want to see doctor라고 하죠. Why do you want to see doctor? Want to라고 안 씁니다. Why do you want to see doctor? Why do you need to see doctor? 닥터 그러고 영국 사람들이 이제 doctor 그러죠. Why do you need to see doctor? 그건 뭘 얘기하냐면 What's the problem? 왜 그럽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예약을 하려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예약하자는 거죠. What's the matter? 웬일입니까? 웬일로 예약을 하려고 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Why do you need to see doctor? Why do you want to see the doctor? See doctor. What's the problem? What's the matter? 그러면 이제 이유를 설명해야죠. 이유를. 그러면 여기 몇 가지 대표적인 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I have a sore throat. 목이 아파요. 그 다음에 눈이 빨개요. I have a red eye. I have a red eye. 눈이 빨개요. I have fever. 열이 나요. I have a rash. 뾰루지 나는 거. 발진 나는 거. 뾰루지가 났어요. I have a backache. 아이고 허리야. 등이 아프단 말이죠. 허리가 아파요. I had a bad cold. 아주 나쁜 감기. 독감이 걸렸어요. 독감은 이제 flu라고 얘기합니다. flu. 그건 진짜 독감이고요.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렸어요. I have a bad cold. ear infection. 귀에 염증이 생겼어요. I have a ear infection. 그렇죠? 이렇게 I have 하고 블라블라 이걸 비워놓고 다른 걸 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약속하는 그 이유를 왜 의사를 보라 하는 이유를 갖다가 그 간호원한테 리셉션이스트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I have a sore throat, a fever. 그러면 여러분은 I have a fever 하시면 됩니다. A fever, a rash, a backache, a bad cold, an ear infection. I have an, 이제 ear가 몸이니까 언이죠. I have an ear infection. 하셨습니까? 네. Number four.
How long have you had?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말이죠. Your symptom. 그 증상을 얼마 동안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증상이 며칠이나 됐습니까? 뭐가? 네. 지금 아까 목이 붓고 목이 뻘긋하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How long have you been sick?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습니까? 그 말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sick? 지금까지 아픈 거죠.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픈 거예요. How long have you been sick? 얼마나 오래 앓으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습니까? When did it start? 언제 시작했습니까? 만약에 열이 난다고 그러면 열이 언제 나기 시작했습니까? When did it? 과거로 해야죠. 왜냐면 지금 예약할 때 아팠다고 하니까 과거 언제부터 시작했나? When did it start? 그러면 It started 2 days ago. 이틀 전에 시작했어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When did it start? 하면은 It started 2 days ago, 3 days ago. 뭐 한 달 전에, 한 달 전부터 그래 한 걸 지금 예약은 않겠죠? 대개 아프면은 며칠 견뎌보죠? 며칠 견뎌보고 안 되면 예약이기 때문에 대개 a few days, 며칠 동안 아프고 예약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How long have you had your symptoms? How long have you been sick? When did it start? 그렇게 물으면은 It started 2 days ago. Number 5. It's been bothering me for 3 days. Bothering me. 귀찮게 한단 말이죠. 괴롭게 한다. For 3 days. 3일간, 약 3일 동안 고생해 왔습니다. 해 왔음, 과거 시작에서 has been,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이죠. 3일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I've had it for a week. 그 심텀을 일주일 동안, 지금 일주일 동안 아팠습니다. Since Monday, 지난 월요일부터요. 그럼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건 수요일이건 목요일이건 그렇죠. 언제부터? Since Monday, 지난 월요일부터요. It started 2 days ago. 아까 나왔었죠? 이틀 전에, 이틀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It's been bothering me for 3 days. I've had it for a week. Since Monday. 맞던, last Monday. 그렇게도 합니다. Since last Monday. 지난 월요일부터. It started 2 days ago. 아까 했죠? Number 6. Can you come in? Can you come in? 이제 병원에 들어오는 거니까 come in이라고 합니다. Can you come? Come to the hospital. 그러지만은, 예, 여기 이제 약속한 것을, 약속한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건 come in. Can you come in tomorrow morning at noon? 내일 아침 정오에 예, 별까요? 내일 아침 정오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Can you come in tomorrow morning at noon? 그럼 이걸 이렇게도 얘기해 줍니다. Is tomorrow afternoon at 4 o'clock convenient? 내일 오후 4시가 편리하겠습니까? 내일 오후 4시에는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Is tomorrow afternoon at 4? Afternoon 4니까 PM이죠. 안 해도. For convenient? 그게 당신한테 편리하겠습니까? How is Thursday at 2? 목요일 2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새벽 2시는 아닐 거니까 오후 2시를 얘기하죠. How is Thursday at 2? 목요일 2시는 어떻습니까? Is Friday at 12:30 okay? 금요일 12시 30분이 괜찮을까요? 금요일 12시 30분이 괜찮을까요? I could fit you in today. Fit you는 거기에 맞춰준다는 얘기죠. In today. 오늘 3시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에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What about this afternoon at 3?
오늘 오후 3시는 어떤가요? 이렇게 리셉션리스트가 환자한테 인폼 정보를 주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주니까 대개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만나자고 하는구나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대개 무슨 요일날 또는 내일 모레 내일은 tomorrow고 이제 모레는 day after tomorrow 이제 글피 그글피 뭐 그런 얘기 나누니까요. 그럼 날짜로 얘기했죠. 23일날 또는 대개 요일날 많이 합니다. 다음 화요일날 다음 화요일날 또는 목요일날 그러고 이제 시간을 얘기를 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Can you come in tomorrow morning at noon? Is tomorrow afternoon at 4 convenient? How is Thursday at 2? Is Friday at 12:30 okay? I could fit you in today at 3. What about this afternoon at 3? 아주 재수가 좋은 거죠. 웨이팅 리스트가 길지 않으면은 대기자가 많지 않으면은 오늘 오후에 오시거나 Would you come right now? 지금 오실 수 있나요? 아주 급하면은 I'm in a hurry, I'm in a rush 하면은 지금 오실 수 있나요? 이렇게 Yes, that's fine. 네, 좋습니다. 말한 것, 그 사람이 예견 게 좋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2시 30분 좋습니다. 예, 그거 좋습니다. 예, 그거 좋습니다. 예, that's fine. 또는 okay, 좋습니다. That's good. 예, 좋습니다. 네, 그거 좋습니다. 네, 그거 좋습니다. Sure. 아, 물론이죠. That works. 여기 올 수 있습니까? 하면, yeah, sure. That works. 예. 물론 그때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 시간이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그 말이죠. 물론이죠. 되겠습니다. Could I come in sooner than that? 그런데 지금 아파 죽었는데 한 이틀 뒤에 오라고 그러면은 Could I come in sooner than that? 그것보다 좀 더 빨리 come in 이게 go in이라고 않고요. come in이라고 그럽니다. Could I come in? 그리 가는 거, 그리 가는 것을 병원 입장에서 보면 come in 하는 거니까. Could I come in sooner than that? 좀 빨리 안 될까요? 한국말로 그러죠? 좀 더 빨리 안 될까요? Could I come in sooner than that? I can make it then. Is there another time I could come? 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Is there another time I could come? 제가 다른 시간에 그 얼마나 다른 시간이 없을까요? 그날 갈 수도 있는데 갈 수도 있는데 시간을 바꿀 수는 없나요? 그 말이죠. Is there any time I could come? I'm sorry. 미안합니다. I'm busy then. 그때 바쁜데요. I'm sorry. I'm busy then. Is there something else available? 가능한 다른 시간이 없는가요? 그 말이죠. 다른 시간은 안 될까요? Something은 이제 다른 날짜나 시간, 시간을 바꾸거나 날짜를 바꾸는 걸 얘기죠. Is there something else available?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Yes, that's fine. Okay, that's good. Sure, that works. Could I come in sooner than that? I can make it then. Is there another time I could come? Is there another time I could come? I'm sorry. I'm busy then. Is there something else available? From 이제 약속이 시간이 되면은 그때 보자고 그러죠. We'll see you. 이제 we'll은
그쪽에 클리닉이나 그 리셉션이가 있는 그 기구에 여러 명이 있으니까 우리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리셉션이 같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만나는 거죠. We'll see you tomorrow at noon. 12, at noon이라고도 12라고. 12시, 내일 12시에 뵙겠습니다. We'll see you on Friday. 자,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See you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봅시다. See you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봅시다. We'll see you tomorrow at 12. We'll see you on Friday. 요일은 날짜를 요일을 얘기할 때는 on을 씁니다. On 12. See you this afternoon. 자,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내가 그 의미를 캐치도 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표현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Listening practice에서는 이미 자기가 이 다이아로그에서 익힌 것을 하나 뭐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문구 같은 걸 문장이나 문구 같은 걸 빼놓고 내가 이걸 읽으면은 그 빼는 문장이나 문구 단어를 갖다가 맞춰서 문장을 답으로 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이걸 지금 처음 접하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다 써져 있으니까 봐가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두 번 보고하고 그 다음에 흘끗 보고하고 나중에는 눈 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됩니다. 레셉션리가 전화로 오죠. Dr. Sophie, Cathy speaking 하고 How? 블라블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How?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죠? How can I help you? 또는 What can I help you? 마찬가지입니다. How can I help you? 그러니까 This is Ruth Perez. 누가 전화 거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죠. This is Ruth Perez calling. 그렇습니다. 여기 전화하는 사람은 Ruth Perez입니다. This is Ruth Perez calling.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Smith.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블라블라 누구하고 어떤 의사하고 약속을 했으면 어떤 의사 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사 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블라블라 Dr. Smith, Dr. James. Okay. Why? 왜 의사를 보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Why? Do you need to see the doctor? 또는 why do you want to see the doctor? 그랬죠? Why do you want to see the doctor? Why do you need to see the doctor? Why need to see the doctor? 왜 의사를 봐야 됩니까? 왜 의사를 보시려고 그러는가요? 왜 약을 하시려고 그러는가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말이죠. I have a sore throat. 목이 아프고, it's all 빨갛고 붓고 그렇습니다. It's all red and bumpy. 그러니까 how long have you had your 네 그 증상이 얼마나 됐느냐 그 말이죠.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상을 영어로 symptom이라고 합니다. symptom. How long have had your symptom? 그 증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It's been 나를 괴롭혔다고 그랬죠? For 3 days about your 약 3일간 나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3일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3일간 아팠습니다. 그걸 갖다가 It has been bothering. Bother. 괴롭힌다고 그랬죠? It has been bothering me for 3 days. 그러던 I've been sick for 3 days. I've been sick. 나 지금 3일간 아팠습니다. I've been sick. 앞에 스피킹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Can you 오실 수 있습니까? 언제? Tomorrow 내일 정오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랬죠? 오실 수 있습니까? 오늘 걸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제 환자가 가니까 go to라고 안 않고 환자가 이리 오니까 come in이라고 합니다. Can you come in tomorrow at noon? Yes, that's fine.
Thank you. Taking me soon. 이렇게 빨리 예약을 잡으셔서 감사합니다. No problem. We'll see you. 언제 봅니까? We'll see you tomorrow. Tomorrow at noon. Tomorrow at 12. Mrs. Paris. Ms. Paris. Ms. Paris. Thank you. Bye bye. 전화를 끊겠죠? 이건 지금 전화로 병원에 예약을 하는 그런 장면을 시나리오로 만들어가지고 다이얼로그를 해봤습니다. 복습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listen and answer. 이 다이얼로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문장으로 다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질문만 듣고 그 질문을 listen 들으시고 그에 대한 answer speaking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좀 이게 익숙하게 다이얼로그를 익숙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잘 할 수 있게 되면은 listen and answer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read 읽고 answer 이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때 간단하게는 그냥 단어로 답변하는 게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단어 두세 개로 답변하거나 어떤 수거로 답변하거나 문구로 또는 제일 정확한 것은 장문 얻듯이 길게 써갖고 문장으로 답변하는 게 좋겠죠.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에 What was the main reason for call? 그래서 지금 뭐는 겁니까? 전화 걸죠? 전화 걸고 있습니다. 전화 거는 걸 콜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콜어는, 콜어는 그 메인 리슨, 주요 이유가 뭔가요? 왜 전화를 했는가요? 누가 전화를 했죠? 루스 페레스가 했죠? 그러니까 루스 was going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Smith. 닥터 스미스하고 닥터 스미스하고 예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 메인 리슨이었죠. 주된 이유였죠. Make an appointment입니다. Make an appointment. Make an appointment. What symptom does Ruth have? Ruth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가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Ruth 이제 has죠. Ruth has sore throat, 목이 지금 막 찌르고, and bumpy, 목 찌르고 붓고 막 그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how long has Ruth felt sick? 얼마나 felt sick, 아픈 걸 느꼈느냐, 그 말이죠? Ruth has been sick, felt sick for 3 days, 3일간 아팠었죠? 3일간. What time is Ruth's appointment? Ruth's appointment. Ruth의 예약이 언제입니까? 언제 예약했습니까? Would you like to come in tomorrow at noon? 그랬죠? Tomorrow afternoon. Tomorrow noon. 내일 12시였죠? The appointment is tomorrow 12. Tomorrow noon. How does the conversation end? 이 대화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 했죠? 리셉션리스트는 뭐라고 그랬고요? We'll see you tomorrow at 12라고 그랬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루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맙다고 그랬죠? Thank you. 그리고 루스는 뭘 더 고맙게 생각했습니까? 예약을 좀 빨리 만들어줘서 so soon. 나를 take me so soon. 그렇게 빨리 예약을 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내일 봅시다 감사합시다 하고 끝났다 이 말이죠. Question formation은 이 상황에 관해서 write 5 questions 질문을 5개를 만들어 봐라. Doctor's receptionist might ask 의사의 그 접수를 받는 접수원이 당신한테 물을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만들어 봐라 그랬죠. 리셉션리스트가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전화 거는 사람이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루스 페레스라고 자기가 됐으니까 이름을 안 물어보지 그렇지 않았으면 Who's calling 할 겁니다.
누구시죠? 전화하는 사람이 누구시죠? Who's calling? 또는 이제 전화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What's your number? What's your telephone number? 이렇게 전화번호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Lose 하면은 Lose who? 이름만 얘기하면 성까지 그러니까 루스 페레스 이렇게 성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루스 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뭡니까? Why do you need to see the doctor? Why do you need? Why do you want to see the doctor? 어떤 말이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날짜를 잡고 그게 가능한지를 물어보죠. Would you like to come tomorrow morning? 내일 오시겠습니까? 또는 Is Friday afternoon all right? 이런 식으로 날짜하고 시간을 주고 그게 괜찮은지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That's good. 또는 No, I have another work to do. 다른 일이 있습니다. I'm busy then. 그때는 바쁩니다. Is another time away available? 하면은 yes, then, no든지, yeah, what about, 네, 바꿔서 얘기했죠. What about, tomorrow, 내일 오후라고 그랬는데, 오후가 바쁘다고 그러면, what about tomorrow morning? 아침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는 check를 하겠죠. We'll meet, we'll see it, tomorrow morning,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goodbye, 헤어지고, 이렇게 리셉션리스트가 물을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페이션트가 답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다이얼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좀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건 이게 이제 그 답변 다섯 개를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써보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우선 이렇게 listen and answer가 아니라 read and answer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read and answer 할 때는 문장으로 다 만드셔야지 정확한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서로 뭘 틀렸는가 체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아 이런 질문이 가능하고 이런 답변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수업은 좀 짧았는데요. 왜냐면 아주 쉬운 그런 단어, 그 다음에 쉬운 그런 상황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이얼로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포인먼트 하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이걸 숙달을 해가지고 특히 병원에 그런 예약을 할 경우에 다른 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 어떤 일로 예약을 할 경우에 다른 예약을 할 경우에 레스토랑 같은 곳도 예약을 많이 합니다. 식당에 예약을 많이 하고 또 뭘 예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호텔이죠. 호텔에 예약 많이 하고 식당에 예약 많이 하고 병원에 예약 많이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예약을 뭘 통해서 많이 합니까? SNS를 통해서 많이 하니까 이렇게 전화로 하는 그런 경우는 차츰 줄고 있습니다. 그러고 현지에서 또 가서 예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사람을 봐가면서 여하튼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좀 연습을 해서 예약을 영어로 예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